일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10시가 지났기 때문에 저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이것저것 뭐 인형 옷도 만들고요. 그리고 머리 손질도 좀 하면서 이래저래 주말을 나름대로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에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말이나 평일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 일과는 똑같으니까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문의 전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매일 같은 경우도 조용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말은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약간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주말에도 정신없이 좀 바쁘게 보낸 적이 많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억지로라도 좀 쉬는 시간 겸 해서 제가 뭔가 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듬지도 않고 까고 얼굴도 대충 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거를 어떻게 올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촬영한 걸또 이렇게 그냥 지우기에는 좀 아깝고요. 뭐가 좋을까나?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질이 좋거나, 뭐 음질이 좋거나, 뭐 마이크 뭐 이렇게 뭐 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카메라에 담기는 목소리로 이렇게 촬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봤자 전부 다 무료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24, 그러니까 쇼핑몰이죠. 쇼핑몰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카페24 공짜고, 그리고 동영상 편집도 곰믹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뭐 이렇게 자료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는 것도 공짜입니다.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그 대신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직접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베이도 하고 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부는 해야죠. 뭐, 나이가, 공부에 있어서 나이가 필요하겠습니까만, 가끔씩 이렇게 쓸데없이 이것저것 잡다한 거,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는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알아가면은 거기서 흥미를 느끼면 더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쓰면 되니까, 그거는 각자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제작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 제작을 하면서 느낀 장단점이나 뭐,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담감이나 의무감 같은 거는 별로 가지고 싶진 않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해 나가면서 배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신나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영상을 확인을 하면 항상 이렇게 단점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서 자기가 제일 예쁜 부분, 못생긴 부분을 남들보다 제일 잘 알죠, 사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제3자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잠시만요. 그런 것의 경우에
단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인정하는 게 인정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다고는 해도 저는 집에서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키진 않습니다. 그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스스로 캐치하는 것도 어떨 때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단점은 보기가 쉽지만 자기 단점은 슬슬쩍 묻어가는 게 쉽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저 자신을 이렇게 자신감 충만하게 하루하루 산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본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겠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과 자만심의 차이는 정말 한끗 차이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애매하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혈기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도 많았고요. 그리고 성질도 썩 그렇게 뭐 동글동글한 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못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도 좀 많았고요. 그때그때 성질 못 눌러가지고 막 싸움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아이고 그놈의 성질머리 그냥 조금만 참지 그런 생각이 참 많죠. 그런데 지나서 후회하면 뭡니까? 앞으로 안 그래야지 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죠.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뭐 45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2월 지나면은 46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쉰. 저희 어머니께서요, 아니 우리 딸내미 이제 다 됐다 그러십니다. 저다 돼갑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항상 즐거움을 찾고 하루하루를 어제와 같이, 작년과 같이, 내년도 오늘같이 이렇게 지내면은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뭐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 그리고 뭐 내년이라고 해서 뭐 신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쌩쌩하고 싱싱하고 뭐 이럴 것도 없고요. 그냥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뭐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집에서 일하면은 어떨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정신 후딱 들면은 여름이고 정신 차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두꺼운 옷 꺼내야 되고 뭐 그런 정도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두대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2018년 요간이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으시겠죠? 싱글이든 커플이든 가족들과 재미나게 재미나게 뭐랄까? 저는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말고 큰 거. 큰 거를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장식하고 막 있잖아. 막 2m짜리 막. 그게 로망인데. 집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트리 꾸며보고 싶고 그리고 막룸 하나 막 인형들로 쫙 장식하고 싶고 한쪽에는 재료들, 원단들 촥 박아놓고 싶고, 한쪽에는, 아니, 한쪽이 아니고, 제일 넓은 데는 그냥, 아이, 잠깐.
지금 컴퓨터 화면, 뭐가 좋거나? 제일 넓은 공간에는 이렇게 미싱 설치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착 자연광 이렇게 사방에서 딱 받으면서 이렇게 널따난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팅룸도 따로 만들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인생 계획이 조금씩 뭔가 좀 늦춰지는 것도 있고 당겨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계획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언제든지 틀어지기 마련이죠. 거기에 맞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되어 가고요. 신년이 오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올한해 했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도 쭉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파일들도 다시 한번 다 검색을 합니다. 이거 어머 이게 좀 써먹을 데 없나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옛날 감성이 젖어가지고 아 저땐 저랬지 막 그런 감성도 느껴보고요. 과거 추억도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게 된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시작한 7월 달이 큰 변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도 아마 계속 흥미진진하게 제 입장에서는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